제가 다니고 있는 세인트 피스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명의 학생이 13명의 학생의 목숨을 잘 지내고 있어요. 뭐 가족들이랑도 별일 없이. 저희가 자주 가는 와인집에서 성탄절 파티도 준비하면서 집안 정리할 일도 굉장히 많아서 차고 정리하는 데만도 이번 주 오롯이 다 쓴 것 같아요. 제 동생 켈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제 동생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주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어땠을까? 괜찮아. 아이. 잠시 후에 시작해드릴까요? 다음 질문으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지역 활동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예 지금도 벽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켈리가 떠나고 저는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폴이랑 엘빈이 오게 되었어요. 추모의 벽 작업을 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엘빈, 수, 폴 이렇게 셋이 하는데 뭐 수라는 친구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폴은 오빠 같은 부분이 있어요. 친구인데 수 또한 저와 같이 소중한 사람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잃은 걸로 알고 있고 엘빈은 인상이 더러워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고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아픔을 저는 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께 다 편지를 쓰려고 예, 네, 지금 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받아본 적도 있어요? 아니요. 아직 붙이지를 못해서. 네. 그렇죠.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전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 동생 켈리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고 또 켈리도 엘빈에게 정말 잘해줬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엘빈과 친해질 수 있었던 거는 켈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같이 가슴 아파해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맙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엘빈 고맙지만 미안한 친구들? 켈리는 저한테 유일하게 나쁜 말도 안 하고 항상 저를 지켜주고 저한테 유일하게 웃어주고 제가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놈들 내가 벌받게 해주겠다고 그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사회가 내리는 벌을 내리는 입장 그런 벌을 준다고 그 미친놈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울까? 진짜 고통스럽게 걔 무슨 짓을 해도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아직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쪽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접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 심리상담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지, 엘빈 아니야. 아니야,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엘빈은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밖에 안 읽어보긴 했는데 뭐 미안하다는 내용이죠. 편지가 왔어요. 말도 안 되는 별 이상한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편지로 될 일이에요? 알면은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바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스쳤는데 그리고 사실 폴도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폴뿐만 아니고 그 유가족 그날 13명 그들의 소중한 사람이라면은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뭐 벌을 좀 주고 싶어요. 엄마한테 아니 엄마가 더 많이 얘기해주지 못하고 얘기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예, 말하고 싶네요. 네. 여태까지 살면서 짐이 너의 입장이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너가 떠나고 우리 가족이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평범하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테두리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